슬기로운 학교 생활 세 번째입니다.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.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.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연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. 과목별로 하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오늘은 아동학대, 아동학대에 대해서 왜냐하니까 선생님들도 의무신고자입니다.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 또 긴급 생계지원에 관한 그런 연수도 복지부 주관으로 했었습니다. 오늘 역시 그 교과서 배부가 되었는데요.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.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못 나가봤는데 오늘 이제 2학년들이 배부가 되었죠. 내일 1학년입니다. 내일은 제가 나가볼게요. 여러분 좀 보고 싶습니다. 3학년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 계약 시작하죠. 또 이제 1, 2학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. 우리가 학교생들이 전부 다 그 EBS 1타 강사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또 익숙하지 않잖아요. 그 여러분 앞에 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참 뻘쭘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정보부 선생님들과 같이 교실 몇 개를 활용해서 스튜디오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 보니까 회의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어떤 특별실에서 녹음도 하시고 녹화도 하시는데 좀 더 원활하게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이 그 인강에서 봤던 것처럼 화려한 그래픽과 완벽한 음향시설 안 될 겁니다. 저도 지금 제 방에 사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. 왜냐하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좀 그래서 울리긴 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약하면 빠지지 말고 이거 학교 오는 거예요. 온라인 계약은 집에서 수업하는 거니까 그냥 틀어놓고 뮤트 걸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듣고 퀴즈도 풀고 과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.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8반 중에서 한 4반에 관한 수업 내용을 이미 올렸습니다. 내일도 마저 할 건데 처음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혼자 걷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같이 뚜벅뚜벅 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짧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! 슬기로운 학교생활 세 번째!